여러분, 초장 박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맞아 분기별로 업무를 놓치지 않게끔 잡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업무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영상 다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해뒀으니까 꼭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분기에 챙겨야 될일첫 번째.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여러분들, 1월 15일부터 검색창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우리 직원들, 각각 직원들의 공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끔 열립니다. 예, 그 연말정산 날짜는 1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거 아시죠? 그 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미리미리 직원들한테 공지하셔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본인들 공제자료 다운받고 맡기신 세무 사무실에 빠르게 전달을 해서 빨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공제하셔야지 직원들도 빠르게 준비하실 수 있고 그 공제자료를 빨리 받으셔야지 세무사무소도 빠르게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큰일이 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빠르게 준비하셔서 연말정산 문제없이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꼭 해야 될일두 번째, 바로 운영규정 개정입니다. 매년 여러분들 수가가 변경이 되죠? 수가 말고도 굉장히 많은 법들이 바뀌어 왔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에 우리가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했다면 실제 이제 실무에 따라서 운영을 해보니까 포상이라든지 벌이라든지 우리가 다른 부분들을 더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매년 손보셔야지 우리가 운영 규정에 맞게끔 운영을 할수 있게끔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우리 기관에 맞는 내규가 되겠죠? 그래서 실무상 변경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든지 법령이 변경되었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지금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운영위원회가 있는 분들은 운영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규정 개정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미리부터 고려하셔서 운영하시는데 문제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꼭 해야 될일세 번째, 법정 의무교육, 노인 인권교육입니다. 이거 작년에 영상 찍었을 때도 법정 의무교육 말씀드렸을 텐데요. 매년 초에 챙겨두면 굉장히 편합니다. 연말까지 가지고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법정 의무교육, 그 다음에 반기별로 해야 되는 노인 인권교육은 아예 연초부터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내부에서 진행하는 법, 원격 교육으로, 이 환급 교육으로 진행하는 법, 다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었죠. 그 부분 참조하셔서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하시고, 환급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전화번호 링크 해드릴 테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하셔서 환급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꼭 해야 될일네 번째, 운영규정교육, 급여제공 지침교육입니다. 여러분들 운영규정을 개정을 하시고 나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운영규정 개정을 하고 나면 바뀐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 설명을 하는 김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하는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급여 제공 지침 교육도 같이 진행해 주세요. 어차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전처럼 교육을 받았냐 안 받았냐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르신이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감염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같은 굉장히 자세한 부분들까지 선생님이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부분을 교육을 잘 해주실수록 선생님들이 전문가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분기별로, 원래 연별로 한 번씩 하시면 되지만, 분기별로 꼭 챙겨야 되는 것이라고, 선천 박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운영규정 개정하면서, 규정 교육만 하지 마시고, 급여 제공 서비스에 대한, 전문 지침까지도 다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챙겨주세요. 지금 꼭 해야 될일 다섯 번째. 설 명절 준비. 선물 준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설 명절 준비하실 때 우리 기관을 이용해 주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위한 선물을 매년 준비하셨을 겁니다. 예, 특히 이게 그냥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정말 멋있게 선물해서 기분 좋게 할까, 더 만족도를 높일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어차피 2월 달에 설이 있지만 1월 달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구입을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뭐 택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밀리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직원분들께서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까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서비스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한다든지, 영상을 찍어서 밴드에 올린다든지 이런 방식을 고려하셔야겠죠. 자, 지금 꼭 해야 될일 여섯 번째, 근로계약서와 급여 대장 최신화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약직이라고 하면 근로계약서는 1월 1일자로 아마 다시 쓰셨을 거예요. 근데 항상 잊어버리시는 게,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급여 대장까지는 최신화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최신화가 안 되냐면요, 여러분들 세법이라든지 4대보험 요율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변경이 되고 보통 1년에 한 번씩 변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신고했던 4대보험 금액과 지금 올해에 적용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쓰더라도 그 부분은 기초 관리에서 바꿔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급여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지 마시고 급여 대장도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듣는 즉시 다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꼭 해야 될일 일곱 번째, 바로 회의입니다. 운영위원회 회의, 사례 회의, 그 다음에 직원 회의 이런 부분들 있죠. 여러분들 서류로만 만들어 놓지는 않으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토론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갈지를 상의하는 자리입니다. 회의를 실제로 진행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서류를 갖춰 놓으시면 예전에 서류웍으로 다시 만드는 수고를 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방향도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분기별로 회의는 꼭좀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꼭 챙기셔야 될 여덟 번째 일, 바로 복지 포상입니다. 예, 물론 뭐 1월 달부터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보통 이번 분기, 3월 달까지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기별로 한 번씩 복지 포상을 챙기게 되어 있어요, 평가상. 보통 평가상 분기별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은 이 복지 포상을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명절 선물로 끝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신데요. 우수 직원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챙겨주시고 하면 직원들의 사기가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복지 포상 제대로 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우리 규정, 운영 규정에 적혀 있지 않으면 어차피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꼭 규정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꼭 하셔야 될일 아홉 번째, 등등등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일반 의약품 점검, 의료기기, 실내 전기 소독, 수급자 상담, 홈페이지 관리, 게시판 관리, 홍보물 관리, 1분기에 챙겨야 될 일들이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기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저희 달력입니다. 분기별로 해야 되는 업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해야 되는 직책별로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구성해서 2021년도 달력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새해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래 저희 홈페이지 링크를 달아드릴 거예요. 저 링크를 클릭하시고 중간에 보시면 2021년도 장기요양 업무 달력이 있습니다. 그쪽을 클릭하시고 왼쪽 아래에 우리 기관이 만약 요양원이다, 그러면 요양원을 클릭하시고, 우리 기관이 주간보호센터다, 주간보호를 클릭하시고, 방문요양이다, 방문요양을 클릭을 하시고 1월 달부터 매일매일 달력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챙겨드린 업무 외에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 업무를 다 적어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활용하셔서 업무를 하실 때 밀리지 않도록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제가 최대한 더 많이 도움 드릴 테니까, 예, 후기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천천 박사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